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 인도네시아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인도네시아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3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사람들이 웃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웃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사전을 찾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전을 찾아요. 22번 문제입니다. 자신을 믿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신을 믿어요. 2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4번부터 28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2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3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4번.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2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3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4번.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침을 뱉고 있습니다. 2.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3.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침을 뱉고 있습니다. 2.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3.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1. 손을 대었습니다. 2. 손을 베었습니다. 3. 발목을 삐었습니다. 4.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1. 손을 대었습니다. 2. 손을 베었습니다. 3. 발목을 삐었습니다. 4.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음은 29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아침부터 그랬어요.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아침부터 그랬어요.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옷하고 책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옷하고 책이 있어요. 30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국제특급은 4일 정도 걸리고 일반 우편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럼 국제특급으로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국제특급은 4일 정도 걸리고 일반 우편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럼 국제특급으로 할게요. 32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33번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리아 씨,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전기 요금을 못 냈어요.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는다고 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5만 원요. 이번 주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아 씨,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전기 요금을 못 냈어요.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는다고 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5만 원요. 이번 주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누구 사진이에요? 아이가 아주 귀엽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딸은 없습니까? 네, 아들만 하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 사진이에요? 아이가 아주 귀엽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딸은 없습니까? 네, 아들만 하나 있어요. 37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가족과 같이 농사일을 했어요.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때요? 일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한국말을 잘 못해서 좀 힘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가족과 같이 농사일을 했어요.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때요? 일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한국말을 잘 못해서 좀 힘들어요. 38번 문제입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39번 문제입니다. 리키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일하는 곳이 가까워서 편리하겠네요. 기숙사는 어때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방이 좀 좁아요. 세 사람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키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일하는 곳이 가까워서 편리하겠네요. 기숙사는 어때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방이 좀 좁아요. 세 사람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40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 왜요? 이사하려고요? 네. 지금 사는 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1년 더 살 수 없어요? 1년 더 살 수 있지만 월세가 많이 올라서 싼 집을 알아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 왜요? 이사하려고요? 네. 지금 사는 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1년 더 살 수 없어요? 1년 더 살 수 있지만 월세가 많이 올라서 싼 집을 알아보려고요.